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 봐 걱정이 큽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 서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여야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수해 방지와 복구 법안은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앞으로도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9의 국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권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409회 국회 임시의 회기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기현 의원회 16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임시의 회기를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의원의 167인이 제출한 임시의 회기를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제409회 국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서 제409회 국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409회 국회 임시의 회기는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